해가지고 꼭 군인 돼서 남들 못 해본 거 진짜 내가 다 하고 살게 해줄게. 겨울철에 아버지께서 좀 힘든 일 하시나 봐요? 특히 눈 오면은 배달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한 번은 눈 오는데 미끄러지셔가지고 어깨를 다치셔가지고 지금 어깨를 잘못 쓰고요. 어머니께서도 겨울에 한번 다치셔가지고 다리가 지금 양쪽 차이가 많이 나셔가지고 부모님께서 실례지만 어떤 일 하세요? 피자 가게요. 아, 그러니까 배달을 두 분이 하세요? 네. 지금까지 와가지고 아마 진짜 기뻐할 것 같은데 그 기뻐하는 거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동안 열심히 정말 했고 남은 1년도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멋진 군인 돼서 엄마 아빠 남들 다 하는 거 평범한 거 우리가 못 해본 거 많잖아. 가족 사진도 한 번도 안 찍어봤고 그거 내가 다 하게 해줄 테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그냥 내 옆에만 진짜 건강하게 있어줬으면 좋겠어. 사랑해. 아, 제가 다 눈물이 나네요. 네. 정말 저렇게 예쁜 딸을 둔 다은 학생의 부모님이 참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. 훌륭한 군인이 돼서 효도도 하고 또 멋진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. 정답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. 36번 문제입니다. 다음 중 정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information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? GIS, IP, ID, IT. 인포메이션이 아닌 아이를 찾는 거예요. 들어주세요! 교복을 보면 남녀가 확실한 것 같은데, 자기소개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서울의 남학생 자기소개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학년 2반 대성진입니다. 자, 자기소개. 네, 1학년 1반 반장 한유정입니다. 하나, 둘, 셋, 셋! 내려주세요. 자, 자기 목소리로 시작. 네, 1학년 1반 한유정입니다. 제 목소리 맞아요. 네, 2학년 2반 예성진입니다. 와, 아주 개성 있는 두 친구들이 개성 모였어요. 그러니까요. 둘이 친해요? 네. 어떻게 친해요? 아, 동아리 선배 후배로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형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. 목소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굵었어요? 어느 날 처음으로 노래방을 갔다 왔거든요. 근데 그 후로 계속 이 목소리예요. 노래방 가서 뭐 불렀길래?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전에는 내가 어디 가서 인사를 해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느낌 안 받았었거든요. 근데 그 후로는 어디 가서 뭐 마이크 잡으면 쳐다보고 할머니도 전화하면 잘못 알아들으시고. 그러면 가족이 집에 전화하면 누군 줄 알아요? 남동생인 줄 알고 처음에는 제 변성기 아니냐고 막 그랬는데 변성기 아니고 애들도 그냥 다 적응을 했어요. 일부러 목소리 굵게 내는 거 아니죠? 터프한 척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저도 여잔데 무슨 터프한 척을. 그에 반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. 정체성이 약간. 네. 아니, 목소리가 왜 그런 거예요?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친구들은 이런 목소리 들으면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여요? 처음에는 놀라지만 저의 성격에 반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그런 목소리만의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, 성진 학생. 이제 21세기면 개성의 시대인 만큼 개성이 남다르다면은 뭐 장점 되지 않을까요? 그